안녕하십니까. 금지된 사랑의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재 법률 네,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제 또 위치가 바뀌었네요, 지금. 제 위치도 조금 바뀌었죠? 이제 59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거 수집. 뭐 이런 거할때 통화 녹음 많이 하잖아요. 그거 합법인지, 뭐 불법인지. 일단은 뭐 여기도 써놨듯이 소송은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전화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야 돼요. 보통 피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야죠, 전화하는 거를.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뭐 스피커폰을 킨 다음에 따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대화 당사자 간의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도청이 아니에요. 불법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뭔가를 녹음을 하면은 녹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. 다 괜찮아요. 뭐가 이제 불법이냐면은 이제 몰래 도청기를 갖다 놓고 그 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제3자가 그걸 녹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불법이긴 해요. 그게 불법이어가지고 요즘 이제 원고들이 뭐 스파 앱도 깔고 막 그러는데 그걸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. 역고소를. 네, 그래서 그걸 조금 많이들 주의하셔야 하죠. 돼요. 네, 주의하셔야 돼가지고 뭐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닐 때는 도청을 하지 마라. 근데 만약에 그럼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냐? 그럼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니까요. 저희한테 오시면은 일단은 이 정도는 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. 네, 통화 녹음은 도청이 아니다.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? 남들이 대화할 때또그세 명이서 많이 모여요. 보면 원고 소송 같은 할때 원고가 지 남편이랑 또는 지 아내를 데리고 그 상관자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? 세 명이서. 그쵸. 그때 또 녹음을 해요. 괜찮아요, 녹음해도. 왜냐하면은 세 명의 대화 당사자지 않습니까? 그 원고가.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다. 그리고 뭐 여기도 써놨잖아요. 도청 이런 거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그 벌금형이 없어요. 다 징역형으로만 일단 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하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하지 마시고 뭐 스파 앱을 깔더라도 근데 까는 건 괜찮아요. 그거를 안 들켜야죠, 일단은. 그다 알고 그쵸. 있고 소장에 써서 내야 돼요. 그래서 무슨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?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 정도로. 근데 어떻게 알았어? 그저 증거를 내세요 하면은 우리 뭐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 되거든요. 낼 수는 없지만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. 아니면 또뭐 이거 사실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던 것이다.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원고 소송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때 왜 차에 도청기 설치해 놓고 왜 블랙박스에서 녹음한 겁니다.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문제 안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피고가 뭐 도청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 안 됐어요. 그쵸. 네, 블랙박스에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나도 쓰는 거고 내 남편도 쓰는 거고 뭐 이러니까 공동 거니까 괜찮잖아요. 뭐 이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. 그때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 수집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랑 상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유명한 또 카페 있지 않습니까? 거기. 그 원고 소송할 때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. 거기도 또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. 거기 막 모두 공동구매해서 네, 팔기도 하던 뭐 위치 거고요. 추적 장치도 팔고 GPS도 팔고 막다 파는 것 같은데 거기 일단 가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. 거기서 하는 거 저희도 다 하니까요. 수임은 저희한테 오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될것 같고 또뭐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른데 하나 더 해보면은 여기 이제 여자 변호사 비밀 상담 이런 거 많이 적어놓지 않습니까? 저희 사무실에도 여성 변호사가 계시죠. 계신데 근데 꼭이 비밀 상담을 저는 그냥 모든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온갖 비밀을 다 털어놓으세요. 되게 신기한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그게 반드시 여자 변호사가 편한 거는 아니에요. 진짜 그래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좀 오히려 좀 여성 변호사 무서우신 분들도 있어요. 네.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아, 그렇죠. 분들 네네. 중에서 이제 이런 상담에 대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적인 상담 여자들끼리 하는 네네.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꽤 맞아요, 맞아요. 계시고 네. 오히려 남자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아유, 분들도 그럼요. 네네. 많고. 그래서 뭐 여성 변호사가 아니라서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저는 전혀 문제 없고. 필요하시면 뭐 네, 필요하면 저희가 연결은 연결해 그냥 뭐 드리죠. 상담할 때 이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제가 굉장히 여성스럽지 않습니까? 그쵸? 어떻게 보면은 네, 제가 아이고 전화가 오네. 제 전화가 오는데 잠시만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또 하나 더 해볼까요? 또뭐 있었지? 아, 상간자 소송.
배우자의 자백만 가지고 할 수 있나요? 이런 거 할 수 있어요. 네, 그게 굉장한 증거죠. 이거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죠. 네, 자백 여기는 뭐 남편 자백이라 써놨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자백한 경우는 녹음하시거나 네, 녹음하고 쓰거나 네네 그것만 네. 있어도 충분합니다. 네네. 그게 이제 가장 큰 증거죠. 내가 네네. 저 사람이랑 뭐 바람을 폈다, 뭐 네. 불륜행위를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조금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법원도 왜냐하면은 이걸 악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않습니다. 네, 아, 뭐 남편 또는 아내가 자백을 하면은 그 정도는 다 인정을 해주니까요. 네네. 네. 그래서 증거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은 네네.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증거를 수집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제 59화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거 끝나면 이제 60화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네. 시간을 좀 한번 가지도록 시간. 하겠습니다. 네, 네, 여러분들 60화에서 뵙도록 하겠고요. 네. 이게 원래 올해 초에 100개 찍기로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어. 저희 그래도 네. 반 이상은 했네요. 그렇죠. 네, 반 이상을 네. 했네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60화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60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